안녕하세요. 박혜수입니다. 라라라. 이거 막 넣어주셔야 돼요? 아, 라라. 아, 어지러워. 잠깐만. 동사랑 없죠? 오케이, 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혜수입니다. 저는 지금 마포 세빛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 박혜수 아나운서가 여러분께 제 매력을 마음껏 훤히 발산을 해드릴 예정이거든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박PD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혜수 씨 어디 가는 길이에요? 아, 저 지금 오늘 방송 있어가지고 촬영하러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따라오세요. 저는 아나운서로 일한 지 10년 정도 됐어요. 네, 학교 재학할 때부터 지금까지 쭉쭉쭉쭉 10년간 아나운서로, 리포터로, MC로 달려왔습니다. 네, 결혼은 했죠. 네, 아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왜 멀쩡하신 분이 왜 이 프로에 나오게 되신 거죠? 제가 라피디님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같이 도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피디님도 잘 되고 저도 좀 많이 홍보돼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앞으로 행사도 좀 많아지고 방송도 많아지고 지금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출연했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프로그램 아무따 아니에요? 아, 아무따 아닌가? 너무 죄송해요. 아출마, 아출마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아출마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였죠? 저만의 장점은 긍정 에너지? 네. 저는 진짜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행사에 가서도 마이크를 통해서 제 음성이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아나운서분들은 좀 관공서 행사나 기업 행사, 좀 공식 행사들을 좀 딱딱한 느낌으로 많이 하게 되시는데 저의 장점은 좀 밝게 최대한 사람들과 좀 친숙하면서 공감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방송하는 게 저의 장점입니다. 메모 광이에요. 행사에 이렇게 큐시트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 초보 아나운서들은 그냥 리딩만 하거든요. 근데 저는 무조건 메모를 해요. 어떤 연사가 무슨 말을 했다 이런 걸 다 메모를 해가지고 요약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표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대본에만 있었다면 저는 아, 대표님께서 우리 회사 분들을 위해서 노고에 진심으로 칭찬하시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대표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잘 기록을 했다가 요약해서 말하는 그런 점이 저의 필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사 에피소드, 그냥 가볍게 최근에 기억나는 게 있는데 결혼식장에서 네, 축가 누구 모셔보겠습니다 했는데 축가 가수가 안 온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신랑 신부가 이미 그쪽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축가 가수분은 2부 순서에서 여러분께 더 특별하게 선보여드리고요. 지금 앞에 밴드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밴드분들에게 축가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넘겼거든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네, 나중에 결혼식 끝나고 신랑 신부님이 진짜 감사하다고, 네, 축가 가수가 늦게 왔는데 그렇게 애드립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자연스러웠다고 너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뿌듯했어요. 저 전국으로 많이 다녀요. 전국으로. 아, 진짜요? 진짜 전국구예요. 왜냐하면 행사가 전국의 각지에서 열리잖아요. 네, 이제 또 코로나 풀려가면서 전국에서 행사가 열릴 텐데 전국의 행사 관계자 여러분 보고 계시죠? 어디든 날아갑니다. 제주도까지 갑니다. 독도도 갈 거예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뭐가 있나요? 자, 우리 애기 돌보는 거예요. 유라야, 보고 있니? 엄마 방송 나온다. 저는 유라에게 참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그런 엄마로 비춰지고 싶어요. 네. 캐릭터가 있으신데. 정말요? 아니, 오늘 방송에서 많이 망가지시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카메라 앞에서 이런 모습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라피드님이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이상한 모습도 다 보여드리게 되네요. 날 것을 다 보여드리게 되네요. 저는 그만큼 좀 친숙하게 다가가고 싶어요. 사실은 오랫동안 행사나 무대 위에서 방송 앞에서 마이크 잡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렇게 롱런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박혜수입니다. 라라라라라라라. 이거 막 넣어주셔야 돼요. 잠깐만. 보는 사람 없죠? 여러분은 저의 노력에 취하셨나요? 그럼 저는 오늘 끝났으니까 저 퇴근할게요. 안녕! 안녕!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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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어떤 행사 가능하신가요? 결혼식도 가능하신가요? 신랑 신부님 축하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신랑 신부 행진! 칠순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아버님 만수무강하세요. 축하드려요. 아, 그러면은 라이브 콘서트 가능하신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박혜수입니다. 여러분 육아하기 참 힘드시죠? 그러면 기업 행사 어떠세요? 완전 좋죠. 기업 관계자 여러분 연락 기다릴게요. 여러분 오늘 방송 재밌게 잘 보셨나요? 저 오늘 저의 매력에 대해서 일부만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설명란에 제 연락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